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 관련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.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조 대표는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즉각 귀국 조치 및 공수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.